네, 스웰케이는 지붕 들뜬 A6는 국산 12.3인치의 신형 MV700 안드로이드 셋탑박스, BMW F10은 뒷좌석 누수 진행하고 있어요. M2C 시공되어 있는데 오작동으로 인해서 탈거하고 국산 12.3인치로 교체해 볼게요. 아우디 A6 MIB 옵션 후기형이고요. 국산 12.3인치의 네트워크 전자 MV700 신형 안드로이드 11버전 MV700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작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어떤 배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꼼꼼하게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문제가 될 만한 부분도 다 땜해서 보강했습니다. 멋있게 마무리 해볼게요. 아우디 A6 C7 후기형 MIB 하면 여기에 보시면 팔걸이 콘솔 안에 USB 두 개의 억스 있는 차량이 MIB, 기어봉도 앞쪽에 후크가 있는 게 MIB입니다. 원래는 왼쪽에 있는 이렇게 망치 모양 있는 거는 전기형, 얘는 후기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IB 전용 국산 12.3인치가 아름답게 걸렸고요. MV700이라는 신형 셋탑이 걸렸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11버전이죠.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이게 바닥에 있으면 지저분해서 위에다가 깔끔하게 거치했고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USB도 있지만 유심 슬롯이 있어요. 여기에 혹시나 필요하시면 스마트폰용 4G 유심 끼면 또 쓸 수 있습니다. 볼터치가 있어서 내장 스피커를 조절할 수 있고요. 메인 볼륨 별도 스피커 쓸 때는 좀 키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억수로 쓸 때는 한 24 정도로 줄여 놓으시면 부드럽게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홈 가보면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 넷플릭스 다 깔아 놨고요. 제 계정은 지워 놨어요. 그 다음에 이 차는 어라운드 뷰가 있는 차량이라요. 이렇게 풀 화면으로, 그리고 파킹이나 드라이브 가면 7초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마무리 됐어요. 지금까지 아우디 전문 시공 캡틴